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베란다로 나와서 이 아메리칸 블루 한번 찍어봐요. 이 아메리칸 블루가 저희 집에 온지 제법 됐는데, 여기 빨래 건조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리 집 빨래 건조대에는 빨래가 없어요. 이렇게 걸린 채로 아주 이쁘게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 아메리칸 블루는 여기 길게 이렇게 대가 나와서 길게 줄기가 나와서 이 끝쪽에서 이렇게 꽃이 펴요. 끝쪽에서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삽목한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면 꽃을 한동안 못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제법 길죠. 이거 봐요. 제손 보시면 알겠지만 줄기가 길죠. 이렇게 길게 길러줘야지만 이 끝에서 다 끝에 꽃이 매달려 있죠. 이렇게 다 끝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끝쪽으로 매달려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삽목도 잘 돼요. 얘가 물 삽목도 잘 되고 그냥 일반 삽목도 잘 돼요. 상토 삽목도 잘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꽃자리가 잘라지겠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꽃들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대로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밑에 물받이 달린 화분 있잖아요. 무거운 것도 여기 매달 수가 없으니까 얘가 자리를 많이 찾아. 그래서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걸어두고 키워야지만 얘들이 마음껏 팔을 쭉쭉 뻗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에 씹어서 키우고 있답니다. 진짜 끊임없이 꽃이 피어주는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이 전문가분들도 이 꽃을 이제 베란다에서 추천 품목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꽃이랍니다. 아마 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 40, 50대 이렇게 되시면 보라 계열이나 그런 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연스러운 꽃색으로서 이렇게 이런 꽃 색깔이 나온다는 게참 귀하잖아요. 봐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국화꽃들도 예쁘고 화려하지만은 얘들도 예쁘죠. 예쁘지만은 흔히 꽃들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런 블루 계열 색깔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참 예뻐요. 꽃을 계속 무엇보다도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키워볼 만한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화초 얘들과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이렇게 한여름에는 매일같이 물을 주다시피 해요. 베란다 안에서도 장마철에는 물론 조금 덜 주기도 하지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줄기가 많을수록 이제 물을 빨아올리는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물을 매일같이 한여름에는 줬었어요. 요즘은 한 이틀에 한번 정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잎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게 물 먹을 때가 되면 지금도 이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이 화분의 무게로서도 물마름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또 잎들이 조금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물 주는 시기가 그러면 물을 더 흠뻑 주고 나면 또 애들이 좀 생생해지거든요. 여름에 제가 집을 잠깐 비웠을 때 우리 딸 때문에 딸 애기 봐주느라 비었을 때 얘가 말라가지고 진짜 보낼 뻔했어요. 그래도 또물 달아 속에 저면광으로 푹 주고 해서 살려서 이렇게 또 귀하게 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이제 베란다로 햇빛이 더 길게 들어오니까 얘들이 더 좋아하면서 꽃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꽃을 어떤 걸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메리칸 블루 한번 추천드려봐요. 한번 키워볼 만해요.
정말 이쁘죠. 까탈스럽지 않고 베란다 방근을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볼게요.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요. 근데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또 심으면 또 삽목도 잘 되니까 한번 키워보셔요. 뚝 잘라서 심어 놓은 아이 여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하나 피어가지고 하나만 딱 피었어요. 촛불 같은 꽃이 하나 피었어요. 아 여기도 봐줘야 되고 꽃도 봐줘야 되고 애기도 봐줘야 되고 참 바쁜 일상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가을에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요. 감사합니다.